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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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BJ뭉치의 따라하는 정치책은 오늘은 45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날짜는 10월 17일, 10월 10일, 쌍십절입니다, 쌍십절. 네. 추석 연휴 내내 쌍십절까지 미사일 쏜다고,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미사일 쏜다는 얘기가 없네요, 그죠? 아직은 시간이 3시간 남았으니까 오늘까지는요, 그죠? 안녕하세요, 연합회님 오셨습니까? 네, 연합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연합회님, 어떻게 추석 연휴 동안 떡볶이 많이 파셨나요? 제가 추석 연휴 동안 저기 떡볶이 먹으러 안양에 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왠지 거기는 주차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갔답니다. 주차되는지 물어볼 방법이 없어가지고. 우리 연합회님이 떡볶이 파시거든요. 조수떡볶이 사장님이십니다. 연합회님! 연합회님! 연합회님, 이거 보이세요,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합회님. 오늘 초대손님 있습니다, 초대손님. 예.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네. 아, 연합회님 노셨군요, 네. 떡볶이 안 팔고 노셨군요. 그쵸. 추석 연휴니까 노셔야죠. 네, 오늘도 초대손님이 계십니다. 한 일주일 쉬고, 방송을 쉬고, 오랜만에 왔더니, 마침 저 협회에 앉아 계시길래 제가 그냥 끌고 왔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해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회님. 네, 다들 추석 어떻게 보내는지 추석 연휴를 보낸 소감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소감 한마디, 네, 그래야지 시작합니다, 네. 신이 BJ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좀 이따가, 예, 아, 문티님, 강영 의원님이시구나. 선배님이십니다. 네, 네. 10일 이렇게 짧은 시간일 줄이야, 네. 네. 일단 첫 순서 시작해볼게요, 그러면, 다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네. 선배님 아닌가요? 강영희님이 30기인가? 동기인가요? 아니요, 선배님이세요. 선배님이래요. 저는 선배가 아니고요. 오늘 오신 분이 선배님이라고 하는 거죠, 네. 저는 22기, 예. 강의원님은 29기, 예. 강지현 의원님은 몇 기죠? 자, 오늘 초대수님은 30기. 31기. 31기입니다, 31기. 31기. 오늘, 저 31기 분들이 필기시험을 봤습니다. 네. 강지현 의원님은 26기시네요, 네. 저 오늘 저기 초대손님이 오늘 필기시험에서 당당히 수석하셨습니다. 수석. 네. 차석하셨습니다. 차석. 어쨌든 추석이든 차석이든 합격하셨습니다. 합격. 네. 그래서 해병대 기수 아니고요. 코테라 기수입니다. 코테라 기수. 예. 어쨌든 방송 시작해볼게요. 네.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 사설이 길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늘 그렇듯이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뉴스는요, 어떤 뉴스도 있을까요? 짜잔! 오늘은 트렌드 뉴스, 트렌드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네. 짜잔! 이따, 저 축하는 이따 얼굴 보고 해주시고요. 요즘, 저기 제가 이 방송 전에 우리 저기 게스트분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공유경제, 공유 마케팅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 공유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공유경제 중에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공유 배터리입니다. 요즘 보면 우리 IT 기기들 되게 많이 들고 다니죠. 핸드폰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되게 많이 있는데 배터리가 늘 부족해서 충전 케이블을 들고 다니던가 보조배터리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중국에는 이 보조배터리를 공유하는 공유배터리 사업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활성화되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뜨거운 분야가 이 공유 보조배터리 서비스인데요. 이 분야의 기업들이 매일매일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소식이 들리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두 달 사이에 10건 이상의 투자 유치 소식이 들렸고요.
투자 총액만 약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사업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공유 배터리 사업은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한번 지켜보다 우리나라도 한번 해볼까 봐요. 그죠? 돈이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뉴스를 잘 살펴보면 사업 아이템이 생각납니다. 다음 뉴스 소개. 뉴스입니다. 뉴스. 지금 뉴스하고 있습니다. 뉴스. 이거 제 회사 소개 아니에요. 뉴스예요. 뉴스. 뉴스 트렌드 뉴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중국의 공유경제 얘기인데 이번에는 중국이요. 중국의 지하철 노선에 QR코드 인식장치가 도입이 됐답니다. QR코드 인식장치 뭐죠? 그 네모난 그 바코드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 QR코드 딱 찍으면 인식이 돼서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하철에 QR코드 인식 결제 기능이 있어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 알리페이, 위챗페이 같은 이런 스마트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같은 걸로 지하철 타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예, 제목은, 예, 복사, 예, 잘못했습니다. 네. 아까 거 제목입니다. 어쨌든 중국의 지하철 노선에 QR코드 인식 장치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요, 그, 거지들도 그 위챗페이를 구걸한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딱 대고 스마트폰으로 위챗페이를 구걸해달라고 하는 것 정도로 뭐냐면 실제 돈을 쓸 일이 없어요. 중국은요. 네. 연합회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계속 별풍선을 뭐 잠깐 얘기하는 거 몇 개 쓰시는 겁니까? 아, 우리 연합회님. 우리 저 추석 때 장사도 못하셨다면서 천천히 쓰세요. 천천히. 이제는 중국은 지폐나 동전 들고 다니지 않아요. 다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에 위챗페이를 충전해가지고 알리페이 같은 충전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그 QR코드만 인식하면 지하철도 탈 수 있는데 이 지하철이 중국의 일상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정도로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조만간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다 결제할 수 있는. 네. 사실 저도 요즘 그 다니다 보면 그 저 현금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주차비 정도 아니면 저 슈퍼마켓에서도 뭐 3월 달에 카드 결제 되잖아요. 그죠? 카드만 다 됐는데 그나마 그 카드가 신용카드에 들어가게 되면 저 핸드폰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쓸 일이 없어지죠. 그죠? 얼마 전에 제가 은행도 카카오뱅크로 바꿨어요. 카카오에서 하는 카카오뱅크. 초콜릿 그만. 네, 초콜릿 그만. 예, 카카오뱅크로 바꿨는데 카카오뱅크를 왜 바꿨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신용카드 쓰면 제 돈을 쓰는 건데도 카드 수수료를 냈잖아요. 수수료를. 근데 카카오뱅크에 가입을 하고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하다 보니 신용카드처럼 결제가 되는데 쓰는 마켓도 저기 캐시백을 준대요. 어떤 건지 어떤 뭐 요일별로 6만원 쓰면 6천원 캐시백을 주고 신용카드 쓰는 걸 썼는데 캐시백이 되는 정도로 굉장히 이제 돈을 돌려주는. 그러니까 그동안 저는 돈을 쓰기만 했는데 이 카카오뱅크로 가입을 하면서 카카오 체크카드를 바꿨더니 이체 수수료가 없는 건 물론이고 제일 좋은 건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결제가 됩니다. 저기 저 계좌이체가 돼요. 심지어 계좌이체도 카톡으로 보낼 수 있어요. 제가 상대방의 계좌를 몰라도 상대방 카톡으로 얼마 이체가 딱 되면 돈이 날아가요. 너무 좋은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위험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쪽 받는 거는 그쪽에서 알아받는 거니까. 저는 그래도 보내고 그 받는 사람이 알아서 그 자기 통장을 입금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카카오뱅크를 보냈으니까 받는 사람도 카카오뱅크를 쓰면 받기 편하죠.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사실 이제 카카오뱅크지만 은행 시스템은 KB국민은행 걸 쓰기 때문에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없을 뿐이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현금을 들고 다닐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얘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뉴스 준비했습니다. 이게 뉴스라고요. 뉴스의 뉴스. 다음 뉴스는요. 또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 이야기에. 제가 주말 내내 중국 뉴스 본다고 재미 빠졌어요. 왜냐면 우린 추석 연휴여서 신문사 기자들도 쉬더라고. 그래서 기사를 안 써. 기사를 안 써갖고 내가 소개할 기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기사를 많이 긁어왔어요. 자, 사진 속에 있는 곳은 뭐냐면요. 중국에서 성인용 사탕가게라고 부르는, 네, 이번 주만 이렇게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조선일보 매일경제 이런 기사 올리겠죠. 중국의 성인용 사탕가게라 불리우는 샤오미 매장입니다. 샤오미 매장. 사실은 샤오미의 집이라고 불리죠. 샤오미 매장. 여기 가면요. 매일매일 신제품이 나와서 성인들이 가서 되게 재미있는 거 볼 수 있다고 해서 성인들이 방문하는 사탕가게. 들어가면 각양각색의 흥미로운 제품이 전시되어 있고 매달 제품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곳이라고 해서 성인용 사탕가게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최근에는 그 오프라인 매장들을 철수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샤오미는 이 온라인도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여기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올해 아마 제가 이거 취재한 거 저희 스크랩했을 때, 그러니까 이번 달 올해 하반기에만 한 2,500개 매장을 중국에다 이제 오픈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뭔가 좀 달라요 우리랑. 예, 우리 당당님 당뇨 판정 받았다니까 초콜릿 그만 주고 사탕 그만 주세요. 사탕은 제게만 주세요. 네. 우리 저희 당당님이 당뇨 판정 받아서 이제 앞으로 달달한 거 안 먹고 몸에 좋은 사회 소금을 쓰기로 하셨어요. 다음 뉴스는요. 네, 여기도 샤오미 얘기네요. 그죠? 중국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 이건 이슈가 되는, 중국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신조어인데요. 라이코노믹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이코노믹스. 라이코노믹스라고 해서 라이크와 이코노믹스를 합친 건데요. 호감 경제학이라고 해서요. 어떤 전략보다도 그 사용자의 호감도가 기업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죠. 그죠? LG전자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은가요? LG전자 좋아하는 되게 또 많아요. 보면 LG전자는 제품을 잘 만드는데 광고를 잘 못한다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삼성전자 제품은 좋지만 이건희가 싫어서 네. 이재용이 싫어서 안 쓰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 애플 같은 데도 보면 가격 진짜 비싸잖아요. 근데도 애플만 쓰는 애플바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뭡니까? 그 회사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 회사의 브랜드가 좋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진 속에 사진을 얻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샤오미 회장입니다. 샤오미라는 회사에 대한 중국인들의 마인드가 너무 호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샤오미에서 뭘 내놓더라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그 기업의 힘이라는 얘기를 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말 중 하나가 호감 경제학, 영어로 라이코노믹스라는 말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했습니다. 자, 이제 비주얼 뉴스는 여기까지. 다음 뉴스는요, 네. 네. 중소기업 중앙에 이런 뉴스를 기대하신 겁니까? 얼굴은 연합회님 호감이 가죠. 본 적이 없어, 그렇지. 중소기업 중앙회가 청년 친화 강소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청년들에게 우수 중소기업을 홍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음 달 20일까지, 11월 20일까지 청년 친화 강소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신청이 돼서 선정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선정이 된 기업들은요. 기업 정보 제공하고 홍보를 해주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이제 그 우대를 해주고 병역 특례 업체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대부분이 뭐냐면요. 청년들이 취업하기 좋은 회사라는 걸 인증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이 되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월급만 많이 주면 돼요. 그죠? 월급만 많이 주고 근무 환경만 잘 만들면 되는데 그런 얘기는 좀 이따 우리 게스트로 오신 분이 이분 전문가니까 이따가 제가 따로 얘기할게요. 예.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별 호감이 가지 않겠지만 이분이 돈은 많이 벌어요. 손 한 번 들으세요. 네. 아 자꾸 손만 이제 손의 모습 보고 나이를 지금 보고 있는가. 아 빠꼼이 아주 신규 BGM만 좋아해요. 아주. 나도 좀 좋아해 달라고. 다음 뉴스는요. 이번 중진공입니다. 중진공. 중진공은
이거 네. 중진공은 기업은행과 중소기업 해외 직접 판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해외에다가 물건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답니다. 네. 최근에 그 마케팅이나 이런 유통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접 판매예요, 직접 판매. 직접 판매가 뭔지 아시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물건을 살 때, 저희가 이제 그거죠. 떡볶이를 하나 사 먹을 때도, 저희가 떡볶이 공장에 떡볶이를 직접 사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떡볶이 공장에서부터 떡볶이를 누군가가 공급을 받아가지고 떡볶이를 만들어 갖고, 저희가 사 먹는 동안에 중간에 과정을 거치면서 그 중간 가게 과정에서 우리 상가 연합회장님 같은 분이 마진을 챙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먹는 떡볶이는 똑같은 떡볶이지만 중간에 몇 단계를 끼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통 마진이 발생하고 그 마진을 챙기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실제로 밭에서 키우는 배추 같은 걸 먹을 때도 배추를 바로 밭에서 따오는 것보다 중간 마진, 그러니까 도매상인, 소매상인을 거침으로써 예, 양념 없이 파는 게 아니고요. 얘를 잘못 들어서 떡볶이 아니야. 떡볶이는 가공식품이니까. 예. 하여튼 최근에 그 직접 판매를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도 이제 좋은 제품을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공함으로써 생기는 이제 그 재경비를 줄여서 고객들 제품을 싸게 사게 하고 네 실패 네 기승전 하려다 실패 떡볶이는 좀 아니네 그죠? 근데 연합회님 떡 있잖아 떡 연합회님 만든 떡볶이 떡그 떡을 저기 쌀가게에서 직접 받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 오늘 뉴스는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그 기업은행과 손 잡고 네 고비지 코리아가 중간 유통인데요 아이 저는 지금 뻘짓하고 있는데 우리 저기 매니저분이 연합해서 다 설명해 주셨어 그 고비지 코리아가 직접 팔아주는 거니까 사실 직접 판매라는 거는 인터넷 판매라고 하면 이해하시면 돼요. 인터넷에서 제가 사면 매장 오픈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직접 사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물건 살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왜 지마켓 가서 사겠어요? 거기서 사면 훨씬 저렴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판매자가 손해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게 직접 판매 메리트죠, 그죠? 맞아요, 다단계도 직접 판매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다단계 하고 있는 거고 다단계는 직접 판매가 좋은 제품을, 아니, 다단계도 직접 판매 중에 하나라고. 좋은 제품을 싸게 쓰는 게 모든 게 다단계고요. 그게 다단계 핵심인데, 항상 좋지 않은 제품을 비싸게 파는 다단계가 있어서, 불법 피라미드 피해를 보는 분이 계신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싸게 파는 건지 확인해 보고 하시면, 다단계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잠깐, 딴데 갔었고요. 다음 코너 넘어갈게요. 네. 예. 중소기업 벤처부가,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서 창조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공조달 시장이 뭐죠? 나라장터나 조달시장 있잖아요. 그죠? 나라장터를 통해서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및 고용 촉진하기 위해서 계약 이행 능력 심사를 평가 항목을 배정 기준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에 대해서 우대를 한다는 얘기죠. 연합회님 잠깐 자 다시 돌아오세요 방송으로 네 자, 아직도 중진공이가 있고 다단계 하지 말고 돌아오시고 다음 뉴스는요 네또 중진공이네요 예 이거 왜 26일 거냐면요 26일에 밝혔죠 26일에 밝혔어요 네 26일에 밝혔지만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죠 네 26일에 바뀐 게 아니고 밝혔다는 거죠. 이것도 밝혔죠. 이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성화 고등학교 아시죠? 특성화 고등학교 뭐 그 특성화 고등학교 하면 다양한 특성화 고등학교 있어요. 뭐 제 멘티 기업 대표님도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있는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학교 나오신 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중소기업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하는데 중소기업 대표님들 모아놓고 토크 콘서트 한다거나 중소기업들의 그 근무 환경을 보여주는 연극과 합창 등과 같은 걸 진행합니다. 네. 우리 게스트분 잠깐 지루했는데 나가셨어요. 네. 연합편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무슨 방송 하든 계속 백분산만 쓰시는 우리 연합편님. 아, 적으시려고? 중요한 얘기였어요. 아,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중소기업에 우수한 중소기업의 특성 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 목소리는 이따 방송할 겁니다. 이따 할 겁니다. 이따 아직 제 순서 남았다고요. 아직 끝나기 전에 할 거예요. 기다리세요. 다음 뉴스는요. 짜잔. 네. 10월의 절반이 추석 연휴로 지나갔지만 코테라에서는 정체성 평생교육원에서 10월달 특별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특허전략 A-Z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전략 A-Z 강의하시겠네요. 네. 수요일날은 제가 강의하고요. 네. 다음 주 금요일날 그 강의가 되게 기대되는 강의가 있는데요. 발건강 관리라는 주제로 강대신 전문위원 지난번에 그 협정조합 관련해서 방송하셨던 분이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저는 맨날 똑같은 것만 하는데요. 버전이 계속 바뀌어요. 버전 1, 버전 2, 버전 3, 버전 4 계속 올려요. 똑같은 내용만 계속 하고 있어요. 제자리를 이제 그 오늘 게스트분한테 넘겨드릴까 해요. 다른 강의를 하실 수 있죠. 다른 강의를 하면요. 제가 이 시간 제가 협회에서 다단계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강의하고 있고요.